자, 저번에 한번 했던 거니까 같이 좀 해볼게요. 첫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문제에서 It is not only humans that burp 했죠? 네. 이거 어떻게 했죠? 끊어봤죠? 일단 그 다음 어떻게 했죠? It is that 끊어봤잖아요. 끊었어도 어떤 문장 됐었어? 완전. 어, 그래서 인간만이 뭐하는 것은 아니다? 트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고요. 혹은 얘를 수식하는 걸로 보셔도 해석은 돼요. 만약에 이걸 수식으로 보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Humans that burp 먼저 보세요. 뭐뭐 하는 인간들이죠. 네. 그럼 트림을 하는 인간들만이 아니다?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걸 강조구문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지. 빼보고 그럼 뭐 하는 것은? 트림을 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걸 강조구문 했던 거죠. 네. 기억하죠? 그리고 cows 주어였고요. burp 동사였고요. open 부사잖아요. 접속사 대기가 누군데? cows 상상 대명사는 찾아서 데려오자. 소들이요. eat grass all day. all day 뜻 하루 종일. 그러면 해석을 어디서부터 할 거예요? 접주동 부사절부터 하자. 그리고 becaus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내용이 뭐니까? 여기가 원인. 그래서 burp often 결과. 그럼 여기를 먼저 해석하신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 day를 누구로 해서 얘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했죠? 소들이 하루 종일 풀을 먹기 때문에. 됐죠? 소들이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뭐한다? 자주? 이거 문제 뺐어요? 자주 트림한다. 이렇게 한 거지? 해석을 적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때 뭐라고 불렀지 이거? 강조 구문이라고 했고 얘를 마치 주어처럼 봤어. 주어. 그 얘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조 구문 배웠죠. 기억해요? 네. 그럼 강조구문이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that 뒤부터 먼저 해석을 한다. 기억하죠? 그럼 뭐 하는 것은? 트림을 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누구도 할 거다? 동물도 할 거다. 예시 나왔죠? cows. 그럼 뭐 때문에? 소들이 하루 종일 풀을 먹기 때문에 소들은 자주 트림한다. 됐죠? 부사라서 수식이잖아요. 됐죠? 자, in fact 저번에 했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사실. 사실. Just one cow. 뭐였어요? 불과. 그리고 burp out. 내뿜다 했죠. 트윈에서 내뿜다라고 했죠? 네. 여기서 around는 품사는? 부사. 부사였고 뭘 보고 알았죠? 숫자 앞에 왔으니까. 네. 숫자가 형용사라고 했죠? 네. 어, 그러면 무슨 뜻이 around는? 약이란 뜻이고 이때도 about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때도 부사의 about이에요. 그럼 약 150리터의 메탄가스 되겠죠? 네. 그래서 약 150리터의 메탄가스를 뭐한다? 내뿜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는 burp out은 자동사로 쓰인 건 맞긴 한데 지금 out을 붙였단 말이야. 그럼 자동사에다가 뭘 붙였죠? 전치사를 붙였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동사 burp인데 자동사에다가 뭘 붙이니까?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 요 뒤에 명사를 쓸 수 있어요. 이 명사가 목적어가 돼요. 자,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바로 타동사 구라고 불러요. 타동사처럼 역할을 하는 동사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다시 보니까 burps out 동사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는 어딨죠? 메탄가스가 목적어가 돼요. 됐나요? 그리고 per day는 무슨 뜻으로 똑같다고 했죠? a day하고 똑같다고 했고 이 per는 뭘로 썼겠죠 우리가? 뭐뭐 원래는 기본 뜻은 뭐뭐와 당인데 하루당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썼겠지?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약 150리터의 메탄가스를 뭐한다? burp out 내뿜는다 그래서 했죠. 그럼 내뿜는다는 얘기는 방출한다 의미하고 똑같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burps out을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냐면 release라는 단어나 혹은
emi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뭐를 내뿜다, 방출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burst out을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쓴말이 없었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Just one cow. 뭐야? 불과 소. 불과 소 한 마리가. 알겠죠? 지금 방금이 아니지? 네. 불과 소 한 마리가 하루에 약 150리터의 메탄 가스를 내뿜는다. 트림에서 내뿜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해석과 적으셨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자. 다음 문장이요. 자, this is a problem 나왔는데, this 우리 저번에 동그라미 청소 배웠죠? 네. this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앞문장의 내용이라고 했죠? 자, 이 this는 지시 대명사인데, 앞문장의 내용이라고 저번에 우리 썼을 거예요. 여러분도 안 됐으면 써주시면 돼요. 이 앞문장의 내용이 뭐였는데? 약 150리터의 메탄 가스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앞문장의 내용이라고 했죠. 이 앞문장의 내용 전체를 이렇게 한 단어로 데려온 거, 그게 this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배웠냐면 앞문장의 내용은 뭘로 받아? 단수로 받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것이 문제이다 맞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것도 좋겠다. 뭐가 문제죠? 하루에 약 150리터의 메탄 가스를 내뿜는 게 문제인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because가 나왔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자, 그럼 접주동, because로 하면 접주동의 내용은 뭐다? 이 부분의 내용이? 원인. 문제이다? 결과. 그럼 구조 보시면 this is a problem. 됐죠? 지시되면서 주어였고요. 자, 그럼 뭐가 문제예요? 다시 한번, 하루에 150리터의 메탄 가스를 내뿜는 게 문제예요. 왜 문제가 돼요? 왜 안 좋아요? 글로벌 워밍을 증가시켜요. 그럼 여기서 증가하다로 썼는데 증가하다의 단어 말고 다른 뜻으로 뭐로 바꿀 수 있냐? 이제 잘 보세요. 프로모트라는 단어 알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촉진시키다. 그럼 여기는 increase는 이 promote라는 단어로 바꿔도 써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왜 문제죠? 이유가 뭐죠? 이 메탄 가스가 뭐하니까?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탄 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부사절 먼저 해석하시라고 했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독해할 때 나중에 모의고사를 또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다시 한번 정문을 정해보자. 앞문장의 내용 전체는 뭘로 봤자? 단수로 봤자. 그래서 this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because를 기준으로 앞문장 내용이 결과였고 뒤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 원인이 더 중요해.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해. 알겠지? 얘하고 얘하고 바꿀 수 있잖아. 바뀌게 되면 결과가 중요해져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 정리된 거예요? 다시 해석해보자. 뭐 때문에? 메탄 가스가 뭐?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 증가시키기 때문에 해석이 맞아요, 원래. 증가시키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음 문장. 자, 다 적었죠? 자, 다음 문장도 보세요. It may surprise you to know that 나왔는데 이것도 익숙한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나오고 배운 표현이에요, 실제. 이거 무슨 뜻일까? 고민해볼 때 뒤에 얘가 보일 거예요. 그럼 뭘 것 같아요? 가주. 여기가 바로 진주. 얘는 뭐라고 불러요? 가주.
우리가 문법 배웠을 때 투부정사는 진주어 자격 투부정사는 무슨적 용법 그렇죠? 배웠단 말이에요. 자, 써볼게요. 일단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고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본 해석 방법이거든.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서 해볼게요. It may surprise you to know. 뭐뭐를 아는 것은 너를 뭐하게 할 거야? 놀라게 하다. Surprise는 놀라다 아니에요.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타동사입니다. 앞에 may 붙었죠? 우리 문법 시간에 may 배웠거든?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그럼 다시 해볼게요. To 부정사부터 먼저 해야겠죠? 뭔지 모르지만 뭐뭐를 아는 것은 너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해석됐어요? 자, 그래서 구조 다시 한번. May가 조동사지만 surprise 무슨 동사다? 타동사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목적어입니다.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보세요. 투부정사, 준동사라고 배웠고 준동사 뒤에 나오는 that은 무슨 that이다? 접속사. 접속사 that. 기억하시죠? 배웠죠? 그럼 접속사 that부터는 뒤에 어떤 문장이 올 거고? 완전한 문장이 올 거예요. 되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투부정사는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이기 때문에 이 준동사의 목적어가 따로 필요하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등장했나 보니까 뭐가 왔다? 쌤이 이걸 대절이라고 얘기했죠. 기억해요? 대절 기억하지 이제? 대절이 무슨 대시야? 접속사 대시야. 이제 알죠? 그럼 이 대절이 무슨 역할? 준동사의 목적어 역할.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 이름이 무슨 절? 명사절. 이 대절이 명사절이에요. 됐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뭐뭐라는 것. 목적어니까 을을 붙이시면 되죠. 그럼 뭐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됐죠? 뭔지 모르지만 뭐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해석돼요? 조금씩 늘려가 볼게요 이제. 자, 됐다음에 완전한 문장 올 거예요. 접속사 됐다면 완전한 문장 온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a group of cows 누구죠? 한 무리의 소들이에요. 근데 주어를 찾아보면 누가 주어냐? 잘 봐요. A가 붙었죠? 네. 얘가 주어입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한 무리의 소들이라고 하면 이게 주어일 것 같죠? 얘가 주어가 아니고요. 그룹이 주어예요. 맡기지 마세요. 그룹이 주어입니다. 그럼 주어로 보니까 단수야, 복수야? 아니, 그룹이면 여러분이니까 복수 아니야? 잘 생각해봐. A가 붙었어. 단수야, 복수야? 단수. 동사 찾아봐요. S 붙어 있는 거 보여요? 네. 이거 나중에 문법 문제로 잘 나와요. 아끼지 마시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 produce라는 단어. 여기에다가 produce라는 단어. S가 안 붙은 걸로 나오면 틀립니다. 이해돼요? 네. 주어하고 동사하고 단수 복수는 잘 맞춰야죠. 그래서 a group of를 우리가 문법으로 좀 다시 표현해 드리면, a group of 뒤에는 무슨 명사? 항상 복수 명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리란 뜻이니까요. 그죠? 한 무리의 소들. 그리고 잘 봐. 소들은 사나야? 소는 발이 몇 개야? 네 개요. 네 개죠? 넌 발 몇 개야? 두 개요. 넌 두 개지? 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 발 달린 짐승 있죠? 네. 네 발 달린 짐승은 이 그룹 대신에 뭐도 쓰냐면 hold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면 사람한테는 hold 쓸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나야. 너 다리 몇 개야? 두 개요. 네 개 아니죠? 네. 사람한테는 이거 안 써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새들은 어떻게 하지? 한 무리의 새들. 이건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 했죠? 이건 보세요. 새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해석은 같아요. 한 무리의 명사들. 한 무리의 명사들. 한 무리의 새들. 돼요? 네. 물고기는? 물고기도 집단이 있잖아. 네. 그룹 쓸까요? 그룹 쓸 수도 있지만. 잘 봐요. 기상천외 단어가 나옵니다.
학교입니까? 물고기 학교예요? 아니에요. 무슨 뜻? 무리. 집단. 그러니까 봐요. 물고기는 스쿨, 새는 플럭, 네 발 달린 짐승은 헐드, 사람은 이왕이면 그룹. 오케이? 여기서 그룹 왜 썼어? 아니 그럼 그룹으로 한 거야 그냥.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이왕이면 헐드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원래. 근데 여기 그룹을 쓰든 헐드를 쓰든 플럭을 쓰든 스쿨을 쓰든 누가 주어야 밑줄 친 게 주어야. 오케이?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수일치 맞추자는 얘기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듀스의 뜻은 생산하다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 뭐뭐를 만들다. 뭐뭐를 만들다. 물론 생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생산하다. 아, 맞죠? 네. 삼성전자 휴대폰을 만든다. 이상해요?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맞죠? 그래서 만들다로 가세요.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석해봐요. 자, 동사, 주어, 동사 찾았어. 이제 뭘 찾을 거야? 저 찾아봐요. as 보입니까? 잘 봐요. as 보여요? 이거 보이면 이렇게 해봐. 이걸 일단 빼고 봐봐. 목적어 다시 찾아봐.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목적어 어디? 많은 메탄 가스 목적. 네. 왜 매니 안 쓰고 멋지 썼게? 셀 수가 됐어. 뭐가? 어떤 거 쓰고. 그치? 네. 쌤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알려줬잖아요. S가 붙으면 가산이라고 했는데 S 붙었잖아? 가산이야? 네. 아니지? 네. 아니지? 그러지 마. 네. 우리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네. 우리 상식 이해는 하지 말자. 네. 그러면 이게 셀 수 없는 불가산이니까 그러니까 many 안 쓰고 멋지 쓴 거야. 많은이야. 오케이? 네. 그럼 많은 메탄 가스를 뭐 한다? 생산하지 말고 뭘로 한다고?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봐 일단.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그룹부터 해봐요. 한 무리의 소들이 많은 메탄 가스를 만들어낸다 까지 되죠? 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늘릴 거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 무리의 소들이 많은 메탄 가스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 뭐 하는 거 써놨네? 미안해. 라는 것인데. 네, 미쳤다. 미안해. 얘기하지. 뭐뭐 여기 라는 거 써놨고. 뭐뭐라는 것. 부정. 아 맞는데? 야, 맞아. 내가 정신이 없네. 네. 맞아요? 뭐 하는 건 맞아요? 네. 아, 맞네. 투부정사니까 이거. 데스는 이거고 그지? 네. 그럼 다시 해보자. 아, 헷갈려. 한 무리의 소들이 뭐? 많은 메탄 가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아는 것. 됐지. 뭐뭐라는 것을 아는 것. 됐죠? 뭐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를 놀라게 할지도 됐죠? 이제 조금 더 늘릴 거예요. as 배웠잖아요. 네. 두 번째 as가? 뭐뭐만큼. 그럼 뭐뭐만큼이나 봐봐요. 뭐뭐만큼이나 많은 메탄 가스예요. 돼요? 뭐만큼이나? 가정용 차죠. 패밀리 카니까. 네. 그럼 가정용 차만큼이나 많은 메탄 가스를 생산한다라는 것,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그 자동차 한 대만큼이잖아, 패밀리 카니까, 그죠? 네. 가정용 차인데 그냥 뭐 패밀리 카도 되고요, 그냥 가정용 차 해도 됩니다. 가정용 자동차. 아, 그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런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자. 우리가 가조 부분과 진조 부분이 있으면 뭐부터 하자고 했으니까. 진조 부분부터 해야 되는데 주어 부분 여기였죠. 네. 그럼 해보는 거예요. 뭐가? 한 무리의 소들이. 주어가 얘만큼. 됐죠? 네. 주어가 누구누구만큼 동사한다 라는 것.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연습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누가? 한 무리의 소들이 뭐만큼? 가정용 차만큼이나
많은 메탄 가스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죠? 아는 것은 너를 놀라게 할 수도 있다. 너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해석 적었어요? 네. 정리하세요. 자, 어렵다. 아이고 어렵다. 근데 조금만 더 힘내서 익숙해 봅시다. 이제 다 적었으면 앞에 잠깐 봅시다. 가조 진조 문장 보였어요? 자, 세비 이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 문장인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다면 얘가 바로 뭐냐? 주제문입니다. 독해할 때 써먹으세요. 그럼 생각해보자. 한 무리의 소들은 좋아, 나빠? 나빠요. 나빠. 친환경이야? 아니야. 자동차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얘들도 나빠. 됐지? 소들은 나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환경운동할 때 뭐 하자고 하냐면 채식주의 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고기는 옳죠. 한우 맛있잖아. 아, 소도 한우야. 한우도 소야. 근데 그 맛있는 소를 먹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좋아? 맛은 있지만 왜 안 좋아? 환경이 안 좋대. 그래서 요즘에 그 요즘에 많이 뜨는 게 그 비건 고기. 들어봤어요? 그 비건이 뭔데?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 맛이 난다고 하는, 안 먹어봐서 몰라. 먹은 사람 있어요? 난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고기 맛이 나겠니? 안 나겠죠. 고기는 고기지 뭘. 안 그래? 아무리 좋은 거 해봤자 한우 맛 나겠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한우가 맛있죠. 소고기가 맛있죠. 소고기는 사랑이잖아, 그지? 고기를 놓칠 수는 없죠. 이건 교과서 내용이니까. 우리는 시험 잘 보고 소고기 먹으면 돼요. 소고기 어떻게 놓쳐? 아까 소고기는 놓을 수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비하면 소고기 고기 많이 안 먹어요. 외국인들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어요, 우리는. 이유가 뭔데? 비싸. 아, 솔직히 비싸서 못 먹는 거지. 아니야? 맞잖아. 1년에 한우 얼마나 먹어? 가끔 먹지 않아? 그렇잖아. 왜? 비싸서. 비싸니까. 아, 그렇잖아요. 네. 비싸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소고기를 왜 많이 먹어? 돈이 많아? 싸서. 외국 소고기는 싸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걔들은. 오히려 소고기보다 야채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그 뭐야, 샐러드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류층. 고기는 누가 먹어?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보면 이제 외국 애들 나가 보면 뚱뚱한 사람들 많죠. 다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다 생각해봐. 상류층이 KFC 가서 닭다리 뜯고 있겠니? 이해되죠? 이해가 확대죠? 그거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다 후리후리해. 무슨 생각이 들지? 어, 여긴 다 부자인가 봐. 여기들은 다 풀떼기를 먹어. 왜? 풀이 더 싸, 우리나라. 고기는 더 비싸, 한우는, 그지?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깃집 가면 좀 딴 얘기 자꾸 세는데, 소고기로는 배가 안 차니까 자꾸 뭐 시켜 먹어? 된장찌개 시켜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하죠? 네. 고기로는 잘 안, 배가 안 차니까. 자, Scientists are working on. 근데 work on 뜻이 뭐죠? work는 일하다 뭐 이런 뜻인데 work는 뜻이 뭐죠? 연구하다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게 work on이 외국 애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work on 명사가 뜻이 많아요. 어떤 뜻들이 있냐면 뭐뭐에 애쓰다, 뭐뭐에 노력하다, 혹은 뭐뭐를 연구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뭐뭐에 애쓰다, 뭐뭐에 노력하다, 뭐뭐를 연구하다. 자, 한번 볼게요. I'm working on it. 선아야, 시험 공부하고 있니? Yes, I'm working on it. 뭐예요? 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가 연구자야, 과학자야, 사이언티스트야. 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니? Yes, I'm working on it. 뭐예요? 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work가 혼자 온 게 아니고요. work on, 같이 온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scientists are working on.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누군데? 과학자들은 하는 일이 뭐겠어? 놀고 먹니? 뭐 하겠어요? 연구하겠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근데 on이 붙었잖아요. on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are working. 일하고 있다보다는 연구하고 있다가 좋겠고 뭐뭐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럼 과학자들이 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냐 이거죠. 그죠? 여기서 work는 뭐로 바꿔도 좋으냐 그럼? study. 공부하다 아니에요. 연구하다예요. study on 명사로 써도 의미가 같은 걸로 보시면 좋겠죠? 연구하다. 뭐에 대해서? on. 뭐뭐에 대하여 연구하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주어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새로운 다이어트. 뭐예요? 살 빼는 거예요? 식단이죠. 그죠? 다이어트는 식단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과학자들은 새로운 식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근데 여기만 보세요. A new diet for cows 까지만 해보세요. 누구누구를 위한 식단이죠. 그럼 누구를 위한? 소두를 위한. 소두를 위한 식단이죠. 그죠? 그럼 소두를 위한 식단? 근데 어떤 식단인데? 잘 봐요. 잘 봐요. 지금 여기 있는 대신 무슨 대신 것 같아? 무슨 뼈? 오케이. 좋아. 잘 봐. 여러분들이 쌤한테 주격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주어가 빠졌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어만 빠져야 돼요. 그러면 뒤에 동사 보이죠? 그리고 목적어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행사를 찾아야 돼요. 수식할 거니까. 그럼 선행사가 chaos인가? 아니면 다이어트인가? 이걸 찾아야 되거든? 잘 봐요. 얘인지 얘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야. 잘 봐. 선생님 여러분들의 주격 관계에서 원리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기억해요? 뭐 하면 된다고 했지? 앞으로 보내버리면 돼. 그 보내버린 놈이 얘 아니면 얘일 거야. 그럼 다시 집어넣어봐. 얘를 집어넣어봐. 일단.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얘일 거 아니야. 앞에 있으니까. 집어넣어봐요. 그럼 소들이 뭐 할 거야? Will reduce their births. 소들이 트름을 줄일 것이다. 이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식단을 집어넣어봐. 새로운 식단이 트름을 줄일 것이다. 뭐가 맞아? 식단.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누가 선행사로 보자. 얘가 선행사구나. 얘가 선행사가 아니고. 그죠? 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수식해줘야 돼요. 수식 잘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가 주격관계대명사고 주어가 빠져서 선행사를 찾아야 됐어요. 쌤이 지금 방금 보여준 게 선행사 찾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찾았어요? 여러분들의 선행사라고 의심되는 단어를 일단 써볼게. 얘 아니면 얘겠지? 선행사라고 의심되는 단어를 하나씩 집어넣어보고 해석해보는 거예요. reduce란 단어 찾아봤잖아. 무슨 뜻이었어? 뭐뭐를 줄이다, 감소시키다였죠. 그러면 소유격은 해석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트림을 감소시켜줄 게 얘냐 얘냐야. 소가 감소시켜줘? 아니면 식단이 감소시켜줘? 이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 얘를 선행사로 본 거고. 그럼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형용사절이라고 배웠죠. 오케이. 형용사절이라고 배웠으니까 해석을 뭐뭐 하는 배웠죠? 구문식으로도 배웠죠? 그럼 해보자. 이거 생각하지 마요. 뭐 할 거냐면 new diet that will reduce their burp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무슨 식단이죠? 그들을 하지 말라니까. 트림을 감소시킬 새로운 식단 혹은 새로운 먹이. 소고기는 포기 못하겠다며. 어? 소는 맛있으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점이었지 아까? 얘들이 뭐가 문제랄까? 트림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럼 트림을 안 하게 하면 되잖아.
고기만 먹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죠? 트림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소들한테 어떤 먹이를 주면 되겠어? 트림을 적게 할. 트림을 많이 하게 될 먹이. 얘 풀떼기 먹는 게 문제잖아 아까. 풀을 많이 먹으니까 온종일 풀을 뜯어 먹으니까 뭐야? 아까 트림 한다며. 네. 왜요? 너 풀떼기 먹어봤어? 섬유질 가득한 음식을 먹어보면 소화가 잘 돼요? 안 되죠? 이해돼요? 고기는 어땠어? 소화 잘 되지? 그치? 아니 생각해. 풀떼기랑 고기 먹을 때 뭐가 더 소화가 잘 돼? 고기. 뭐가 소화가 안 돼? 풀떼기 소화 안 되잖아. 그죠? 소들 왜 배웠어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워요? 소는 미가 몇 개야? 4개. 어 알고 있네. 맞아. 왜 신동이 쳐다봐. 니네가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뭐. 그럼 봐요. 아는 게 이상한 거야?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생이 사라지겠네. 그럼 소는 위가 여러 개예요. 우리 인간은요? 너 위 몇 개야? 잘라서 찜사에 봤어? 몇 개야? 하나. 어떻게 알아? 그러게요. 왜 인간은 위가 하나죠? 소는 네 개인데. 먹는 게 다르잖아. 너 풀떼기 먹고 사니? 지나가다가 잔디밭 보면 먹고 싶어 그래요? 아니죠? 네. 우린 고기 먹고 먹고 싶어, 그지? 네. 그래서 위가 하나예요. 소화기관이 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소는 어떻죠? 풀떼기 먹고 사니까 소화를 여러 번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위도 많이 필요하고. 소화가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틀이 많이 나오는 거야, 얘들은. 환경 파괴고. 알겠지? 네. 그럼 이제 어떤 식단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트림을 줄여주게 될 식단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든 먹을 수 있어? 고기도 먹을 수 있어. 그쵸? 모든 건 고기를 위한 거야. 그럼 과학자들은 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 봐봐요. 오늘 아침에 구문특강 할 때 했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이 말 했지. 얘들아 필수 성분 말고 수식어. 수식어에 답이 있을 수 있다. 네. 기억합니까? 네. 어떤 식단? 트림을 줄이는 돼지. 그게 다. 돼지? 보이지 이제? 구문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쌤 뭔 얘기하는지. 여기서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필수 성분은 여기서 끝이에요 원래.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어디야? 이게 뭔 식단인데 이게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핵심어는 누구게? 이 중에서도 핵심어 찍어봐. 리듀스. 맞아요. 그래서 리듀스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와요. 고등 가서도 잘 나와요. 됐지? 네. 그럼 여기 있는 리듀스는 뭐로 바꿔도 돼? 당연하죠? 쌤이 오늘은 여러분 중 2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이거 말고 동영가 많아요. 오늘은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뭘 줄여? 트림을 대화하지 말 소유격은 트림을 줄일 수 있는 혹은 줄이는 다 좋아요. 니은 끝나면 돼요. 트림을 줄이는 뭐 소들을 위한 새로운 식단도 좋지만 새로운 음식 혹은 먹이가 좋겠다. 나는 먹이로 할래요. 그러면 소들 먹이지 뭐 식단이야. 사람도 아닌 것들이. 그러면 트림을 줄일 수 있는 소들을 위한 새로운 먹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해석되죠? 이게 해석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대이가 누군데? 찾아봐요. 파운드 몇 형식이야? 뒤에 대부터 바로 왔어. 3형식이죠? 자, 다시 또 물어보세요. 우리 배운 거예요. find 무슨 뜻? 몰라요. 그렇지. find만 봐서 몰라요. 이제 익숙해지, 이제. 네. 응. 아무것도 몰라 하지 말고. 이게 몇 형식이라고요? 3형식. 3형식이라고 했죠? 네. 3형식일 때 뜻이 뭐다? 뭐뭐를 찾다, 뭐뭐를 발견하다예요. 그 중에 뭘로 할래요? 대가 누구길래?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봐. 과학자들은 뭐뭐라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해봐요. 과학자들은 뭐뭐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여기 대절의 내용이 뭐야?
발견 내용이잖아. 뭐 어렵게 얘기해. 그거 너무 가지 마.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발견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이 대절의 내용이 발견한 내용일 거 아니야? 당연하게도 이 발견한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거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익숙해지시면 돼요. They found that, they found that, scientists found that 이거잖아요. 과학자들이 혹은 연구자들이 뭐뭐라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하면 여기 뭐가 나올 거야? 연구 결과 혹은 발견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다? 주제문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 내용 다시 한번 봐봐야죠. 해볼까요? Clover and other green leaves. 끊어봤어요. 다 주어져. Cause. 동사 표시했어요. 목적어 표시했어요. 이게 뭔데? 목적격 보어. 그럼 구조 기억해보자. 주어 플러스 cause 목적어 뒤에 두고 to 부정사 썼습니다. 몇 형식 구조죠? 5형식 동사 구조예요. 선생님 5형식에서 목적어는 뭐라고 부르자?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렀고 얘는 누구 자리인가요? 목적격 보어 자리였어요. 근데 cause는 기본 뜻이 뭔데? 야기시키다. 뭐뭐를 불러일으키다 이 뜻이잖아. 근데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쌤이 알려준 거 있죠? 어떻게 하자? 해보자.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오케이. 잘한다. 그렇지. 이 행동 누가 해? 얘가 해? 알지? 그럼 봅시다. 소들이 뭐하게 한다? 주어는 소들이 뭐뭐 하게 한다라네. 주어는 소들이 뭐하게 한다? 트림을 하게 한다. 근데 less가 붙었어. 부사야. 뜻은? 덜. 뭘에 반대말이야? 여기 뭘 들으면 더 많이 트림하게 하는 거고 less가 들어가면 트림을 덜 하게 한다. 트림을 적게 하게 한다.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해보자. 클로버와 다른 녹색 풀들은 되죠? 해석해서 누가? 소들이 덜 트림하게 한다 혹은 더 적게 트림하게 한다 해석돼요? 다시 한번 클로버와 다른 녹색 잎들이 혹은 풀들이 누구로 하여금 자 보세요 목적어가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이 의미상의 저 어떻게 해석해도 좋으냐면 누구누구로 하여금 목적으로 하여금 해도 돼요. 의미상의 조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럼 쌤이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하여금으로. 클로버와 다른 녹색 풀들은 소들로 하여금 더 적게 혹은 덜 트림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됐나요? 그 다음 안 끝났어요? 뒤에 뭐 나왔니? Then 뭐뭐 보다 여기까지 정리 다 됐어요? 자, 우리 중요한 거 또 있거든? 위에 지워줄게요. 많죠? 독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독해는 끝판이에요. 어휘도 알아야 되죠? 문법도 알아야죠? 구조 알아야죠? 어려운 거예요, 독해가. 잘 보자. 여기 더서 왜 나한테 올려줄게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문법은요, 여러분들 고3 수능까지 나올 문법이거든? 그래서 알려줄게요. 봅시다. 어떻게 알아보냐면, 기가 막힌 게 있거든? 봐요. 비교급, then. 아니, 이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 less, 비교급, then. 보여요? 네. 요 뒤에 주어, 동사. 보이죠? 보이죠? 주어, 동사. 보이죠? 이때 동사의 이름이 있어요. 요 동사의 이름이 바로 대동사입니다. 대동사가 뭔데? 대명사가 뭐였냐?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대동사는 뭘까요? 맞아요. 동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대동사는 모양이 뭐뭐 있냐? 첫 번째, 대동사는 첫 번째 모양이 바로 비동사로 나타내는 모양이 있어요. 두 번째는 do나 does나 did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조동사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앞 문장 앞에 있는 동사가 뭐일 때 비동사인 경우에요. 그러면 얘는 뭐 할 때 쓰는데? 앞에 있는 동사가 그렇죠. 일반 동사인 경우입니다. 얘는 뭐 할 때 쓰냐? 앞에 있는 동사가 조동사일 때 쓰는 거예요. 정확히는 will, can, may 같은 것들이에요. 오늘 배웠죠, 조동사? 네. 그럼 볼까요? 앞에 동사 뭔데? 앞에 동사 뭐였어요? 동사 표시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cause. cause가 무슨 동사인데? 됐죠?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does는 동사를 바꾸면 뭐하고 똑같죠? cause 그대로 쓰면 안 되죠? s 붙여야죠? 됐죠? 네. 오케이. 이게 나중에 고등 가시면 서술형 문제네요. 여기 밑줄 쳐주고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게 뭔지 찾아 써라. 이거예요.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문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 찾아보면 끝나는 거 아니요? 맞지? 그 다음, 잘 봐. 이제 해석할 때, 여기 한 번만 봐줘요. 해석을 하다가 어떻게 할 거냐. 해석을 할 때는요, 얘를 없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들여봐. 누구보다? 풀보다. 이거 없다고 치고 보라니까. 풀보다 더 적게 뭐뭐하게 한다. 이거지. 됐죠? 그럼 해보자. 항상 비교 구문의 대상은 같아야 돼요. 맞죠? 그럼 주어는? 봐봐. 주어는 얘보다. 끝났지? 이거 하지 마. 해석할 땐? 다시. 주어라는 명사는 얘보다. 이 의미상의 주어가 덜 동사하게 한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이제. 누구는? 과학자들은 뭐하고 뭐가? 클로버와 다른 녹색 풀들이 누구보다? 풀보다. 풀보다? 서둘러 하여금 덜 트림하게 한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 해석되죠?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자,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지만 they found that 발견한 내용이고 연구 결과 내용일 거니까 주제문일 거니까요. 이 주제문 내용은 확실하게 내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해볼까요? 이런 문장 연습을 잘 하시면 모의고사도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뭐가? 클로버와 다른 녹색 풀들이 뭐보다? 풀보다 서둘러 하여금 더 적게 트림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은 발견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발견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부분만 해석을 잘 하셔도 돼요. 됐나요? 그 심지어 여러분 더 도와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더 줄여줄게요. less than이니까 이 than 뒤에 있는 건 버려드리지 않을까?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원래. 그럼 해볼까요? 이제 더 줄여줬잖아. 클로버와 다른 녹색 풀들은 누구로 하여금? 서둘러 하여금 트림을 더 적게 한다. 해석됐죠? 그럼 얘네들한테 식단을 뭘로 구성해주면 돼요? 클로버하고 다른 풀들. 됐죠? 추론 되죠? 그렇게 하면 얘들이 어떻게 돼, 이제? 소들은 트림을 덜 적게 할 거야. 그럼 우리 고기 먹어도 되는 거지. 그죠? 고기만 생각하면 막 기분 좋아지고 그래? 네. 마지막 문장에 luckily. 뜻이 뭐죠? 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뭐 뜻인데, 운 좋게도 라고 하세요.
운 좋게도 cows love eating those too. 근데 소들이 이걸 싫어하면 어떡해? 그럼 꽝이잖아. 네. 그쵸? 그래서 뭐하게도? 운 좋게. 운 좋게도. 다행히도요. 소들은 뭐 하는 걸 좋아해? 도우즈가 뭔데? 이거 지시. 대명사죠? 네. 찾아봐요. 그... 얘는 아니야? 그죠? 네. 그럼 우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그것들 하지 마시고 데려오세요.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소들은 뭐도? 클러버와 다른 풀들도 먹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like, love 특징. 뭐였죠? 둘 다 와도 된다. 맞아요. 투부정사가 오든 동명사 오든 상관없다. 해석은 어떻게 하자고 했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기 좋아한다죠. 사랑한다지 말고요. 뭐뭐 하기 좋아한다. 그래서 like, love 다 같은 건데 like보다 love가 더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소들은 이 풀들도 역시 또한 먹는 걸 좋아한다. 해석 끝났죠? 네.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노트 정리해 주세요. 네. 노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노트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시험 봐야죠. 왜? 알잖아. 네. 요거 우리 오늘 하신 거 리딩 투 시험 보시면 돼요. 네. 됐죠? 네. 민채는 그 이거 일단 한번 해봐. 시험 보는 거 준비해야 돼. 프린트 니거는 필기한 거. 그거를 어떻게 시험 볼 거냐면 이거 밑에 있는 자잘한 설명 다 쓰는 게 아니고 문장 구조랑 해석만 쓰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거 연습하면 돼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어? 오늘은 첫날이야. 너 처음에 없을 것 같아. 단원 오늘 어디죠? 다음이 10인가요? 네. 네. 유닛 10 외우면 돼. 이제. 그 책, 보라색. 유닛 10. 단어는 유닛 10.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책 보시면 22페이지랑 23페이지 단어 찾아져 있으셔야 돼요. 찾아져 있나요? 문제 풀어져 있어요, 혹시? 네. 안 풀어진 사람 풀어주세요. 민채야, 독해책. 요거. 요거, 22, 23페이지. 단어 찾아오시고, 문제 풀어주세요. 됐나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